안녕하세요. 39번 문제를 가는데 내신 부교재 자료를 모집한다. 39번 문제를 가는데 39번에서는 흐름과 무관한 문장인데 이거는 흐름과 무관한 문장 말고는 내일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변형 가치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딱 제목 정도. 제목하고 이 유형 말고는 없다 하는 겁니다. Today car sharing movement have appeared all over the world. Appeared네. 오늘날 자동차를 공유하자는 이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많은 도시들에서 카쉐링, 자동차 공유 운동이 has made a strong impact on how city residents travel. 이것이 아주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어떻게 도시의 거주자들이 여기서 트래블이라는 얘기는 여행하다 하는 것이 이동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퇴근하는 것을 포함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동하는지에 대해서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impact on something 되는데 how로 연결되는 거, what이라든가 이게 아니다 하는 거죠. 방법이 될 테니까. Even in strong car ownership culture such as North America, 북미 지역과 같은 거, 미국, 캐나다와 같은 이죠. 여기와 같은 아주 자동차 소유 문화죠. 소유 문화가 강한 곳에서마저도 카쉐링 has gained popularity. 그래서 자동차 공유가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럼 여기서 같은 경우는 제목은 바로 여기서 이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쉐어링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여기 제목입니다. 인기를 얻고 있어요.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멤버십 인 카쉐어링 now exceed 1 in 5 adults in many urban areas. 자동차 그 공유하는 데 있어서 자동차 공유 운동으로 보면 되죠. 여기에 있어서 이 회원 가입한 수가 그죠? 회원 가입이 지금은 넘어서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단어로 간다 치면은 인기가, 그죠? 인기를 얻고 있으니까, popularity를 그죠? 개인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뭐 어떤 수를 넘어선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5분의 1이 되는 거죠. 어른의 5분의 1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많은 도시에서. 그럼 여기서는 이제 urban이 위에서 city였잖아요. 그죠? city에서니까 urban. 어디로 간다 했을 때, 네, 뒤로 갑니다. The strong influence on traffic jam and pollution can be felt from Toronto to New York. 이 강력한 영향이 무엇에 대한 영향이냐면은 자동차 교통 혼잡과 오염에 대한 강력한 영향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토론토에서부터 뉴욕까지. As each shared vehicle replaces around 10 personal cars. 뭐 하기 때문입니다. 각각이 shared vehicle. 공유를 하기 때문이죠. 차량, 여기서 같은 이렇게네. 각각의 공유되어진 차량 이렇게 됩니다. 각각의 공유되어진 차량이 그래서 이게 지금 주어가 돼서 여기서는 동사가 지금 이게 되는 거고요. 동사가. 그래서 이것이 어쩌기 때문에 replace라는 얘기는 대체하다 하는 겁니다. 무엇을 대체해버리냐면은 around 10 personal cars 한 10대 정도의 차량을 대체해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차를 공유한다 그러면 둘이 공유를 하잖아요. 출퇴근하니까 같이 하자라든가 근데 그게 아니라 한 동네가 한 20가구가 살고 있는 동네가 있다. 그럼 이 동네에 있는 전체 사람들이 시간을 활용해서 그냥 우리 차 한 대 갖고 두 대 갖고 그러면 20개 마을 사람, 그 20집이 살 때 두 대 갖고 우리 쓸 시간만 같이 쓰자. 이렇게 했을 때 10집을 대체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죠? 개인적인 차 10대를 대체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자, 뒤로 갑니다. 그래서 이 단어도 일단 생각을 하고요. 그럼 어느 정도 줄어드는가 했을 때는 이제 서술형이라 한다면 이 부분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뒤로 갑니다. The best thing about driverless cars. 여기서 같은 경우는 드라이브리스가 아니에요. 그죠? 드라이브리스 카가 아니라 뭐가 돼? 공유차 이렇게 되죠. 그죠? shared car 이렇게 나야 돼. 그게 가장 좋은 점이죠. 그래서 운전자가 없는, 그러니까 무인 자동차. 뭐 이 개념으로 지금 보세요. 운전자가 없는 차의 가장 좋은 점은 is that idea. People won't need a license to operate them. 여기서는 차들이 되는 거, 차들을 조작하기 위한 이 운전면허증이 없어도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지금 전혀 맞지 않는 거죠. City comes with the downtown areas, struggling with traffic jam and lack of parking lots. 그래서 주어는 이 부분이 일단 주어가 되는 거죠. Government가 주어가 되고, 동사는 이게 지금 동사가 되고 이 구조입니다. 그래서 시 정부, 뭐 성남시 정부라든가 부산시 정부라든가 지자체로 보면 되겠죠. 어떤 정부냐면 여기 다운타운 에리어 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있는 요리가 집중되어진 어떤 시내, 그러니까 시내적이죠. 번화가를 가지고 있는 이
정부들인데 struggling, 애를 쓰고 있는데 여기서 애를 쓰는 주체는 이 부분이 쓰는 게 아니라 이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애를 쓰고 있는 with traffic jams and lack of parking lot. 그래서 주차 공간 부족과 교통난으로 애를 쓰고 있는 중심지를 가지고 있는 이런 시들이 driving the growing popularity. Driving the growing popularity of car sharing. 얘네들이 더 어떤다? Driving은 밀어붙이고 있다 하는 건데 이게 추진시키고 있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Driving도 운전한다가 아니라 추진하다 그러니까 밀어붙인다 하는 거죠. 촉진시킨다고 보면 돼요. 더 growing 이 부분도 이렇게 가면 되겠죠. Growing popularity of car sharing. 그래서 이 부분이 제목이 될 수도 있고 이 부분이 제목이 될 수도 있고 빈칸으로 간다 할지라도 빈칸도 이 부분이 됩니다. 제목하고 같은 향의 빈칸밖에 되지 않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쉬운 형태예요. 이렇게 가는. 그리고 이제 여기서 같은 경우는 어휘 정도로 내는 게 가능하다. 이런 부분이나 개인 파퓰리티. 이건 뭐 이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로잉 파퓰리티 돼버리고. 교통이 심각한 경우에 도시에서 이거를 이제 할 것이고요. 그리고 열대를 대체해버릴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는. 뭐 그 어휘라 할지라도 좋은 어휘는 별로 아니다. 아,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전형적인 무관한 문장의 형태였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무관한 문장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여기서 어휘 얘기를 할 때 이 어휘 한 단어의 의미를 반대로 돌려버리면 무관한 문장이 될 수 있다 하는 거는 알아두시면 편하고요.